보상 문제와 문화재 보존 방안 등을 해결하느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던 진주대척광장. 기본 계획을 세운 지 15년 만에 드디어 첫 사업이 떴습니다. 진주를 대표하는 명소로서 관광객 유치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대척광장 조성을 위한 첫 삽이 떠지는 순간, 지난 200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15년 만에 착공입니다.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진주대척광장 조성 사업 추진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토지 보상은 물론이고 광장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를 놓고 지역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또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에 앞서 문화재 보존 방안이 충분치 못해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 자문회의를 수차례 거치고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심사 의뢰를 해서 약 2년간의 이런 절차 끝에 작년 7월에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수년간의 검토 끝에 최종 확정된 진주대첩 광장에는 보존된 외성벽 주벽으로 거닐 수 있는 역사 탐방로를 포함해 관광객들을 위한 투어 센터와 유적 전시관 등 11개 시설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배수로와 고려시대 토성, 우물터 등 유구들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가져다 줄 역사적 교육적 의미는 남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성보다는 이 진주대척광장에서 실질적인 유구들이 나왔으니까, 유적들이 나왔으니까, 진주시민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도 아마 이 대척광장 오시면, 아, 진짜 이게 통일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성이구나. 그 진주성이 가진 어떤 역사적 의미도 좀 알아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은 광장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기대가 큽니다. 진주시에 따르면 사업 추진과 운영에 따라 총 867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다소 침체됐던 성북동과 중앙동, 강남동 등 원도심 일대에는 활기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성북지구의 도시재생 사업지구와 중앙지구, 강남지구 일대에 걸친 전체적인 재생사업 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히 대책광장의 역할이 이제 크게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 주민지향형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는 이 대책광장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추진 15년 만에 공사에 들어간 진주대첩 광장. 광장 조성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하준입니다.